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그 지금 일요일 오후인데 여기 이제 장충당공원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 46사 콘텐츠 때 이제 김자진 장군하고 그 김두한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자, 그 야인 시대에서 그 나왔었던 그 이제 우미관패하고 할 그 혼마치패하고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설정이 이제 장충당공원에서 40대 40 결투를 하기로 했었던 장소였죠. 뭐 실제로는 네 39대 1이었다가 30 후반전은 39대 5였지만 뭐 어쨌든 뭐 여기 이제 장충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뭐 이제 신발 벗고 올라가기 귀찮아서 제가 일부러 이 옆에 앉아서 시작했고요. 네 지금 요 티셔츠 입고 나오니까 몇몇 어르신들이 쳐다봐가지고 사실 굉장히 약간 부담이 없잖아 있어요. 일단은 네 저는 이곳에 이제 왔으니까 한번 그래도 지도는 보고 가야겠죠? 네 여기 이제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저기 건너편에 이제 장충 체육관 있어요. 그 체육관 투표했던데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거는 오늘 주제 아니니까 버리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동국대학교 올라가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장충단 B 쪽으로 정자에서 장충단 B로 해가지고 뭐 여기 이제 기억의 공간 뭐 이런 거 있고 공교롭게 지금 오늘 촬영하는 7월 14일이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에서 순국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아마 한 바퀴 돌아보고 올 것 같아요. 남산 산책로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남산을 걸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른 데를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여기 주요 동선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네 여기 장충단비는요 여기 장충단비가 세워진 배경이 이제 1895년 을미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 그때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비석이에요. 이제 이때 시해가 됐고 명성황후에 대한 국장은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대한제국 그 황제 즉위 이후에 국장이 치러졌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에 이때 을미사변 때 희생됐던 위령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장충단 비를 그 만들었어요. 근데 1910년에 이제 대한제국이 병합이 되면서 원래 이 비석이 뽑혔어요. 이 비석이 뽑혀서 어딘가에 있었는데 광복 이후에 여기를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제 저쪽에 있는 그 신라호텔이죠. 저기 신라호텔에 세웠었다가 이 자리로 다시 옮겨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장충단 글씨는 다 이제 순종이 썼어요. 순종은 당시에는 태자였죠. 그리고 이제 당시는 그 민영환이 이제 여기 비석 뒤쪽에 비문을 썼어요. 여기 비석 뒤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 민영환 열사가 여기다 비문을 썼어요. 민영환 열사는 나중에 을사늑약에 대해서 을사늑약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살을 했죠. 네. 그래서 현재 이 장충당 공원 자리에 비석이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돌다리는요 이제 원래는 이 다리는 청계천에 있어야 되는 다리예요. 원래 청계천에서 이제 그 한성 도심에 그 이제 장마철 때 수위를 측정하는 그 수표교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표교가 원래 있던 자리는 이제 서울 도심에 가면 그 수표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가 관통하는 그 길이 원래 수표교 자리였는데 그때 이 수표교를 네, 이 자리로 옮겨와서 설치하게 됐어요. 이제 1958년에
이제 청계천에 이제 복개하고 그 당시엔 고가도로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청계천 고가라고 있었어요. 저는 봤는데, 예, 오랜 시절이었죠. 어쨌든, 그, 여기로 이제 옮겨졌는데, 그, 현재 이제 청계천에 가면, 원래 이, 진짜 이 수표교 자체를 여기로 옮긴 건데, 그, 현재는 이제 청계천에는 모조품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수표교가 있게 된 내막도 그렇게 됐어요. 네,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장충단 기억의 공간 전시실이 있는데, 네, 오늘은 지금 개방이 안 돼 있네요. 아, 공휴일 휴관이야? 헐. 공휴일 휴관이에요. 네, 제가 오늘 지금 일요일에 와 있어가지고, 네, 여기는 휴관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억의 공간이고, 여기는 지금 그 공원이 조성이 돼 있어요. 공원이 조성이 돼 있고, 뭐, 이제 일제가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창경궁처럼. 창경궁은 동문으로 만들었었죠, 한때. 여기는 이제 공원으로 만들었다가, 공원은 그대로 이제 놔두고, 이제 장충단 비만, 아까 저 자리에 그대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유림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 파리 장서비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파리 장서비가 왜 여기 있냐면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때 그 3.1운동이 있었던 시기가 그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강화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임시정부에서도 그 외교관을 보냈었고요. 그래서 유림 대표 137명이 파리 장서를 설명을 해가지고 그 일본이 강제로 병합한 사실을 폭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김창숙이라는 인물이 그 원래 발의를 했고 서명자를 모으고 문안을 확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대리 김규식이 있었는데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 참석해서 회의에 제출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참가했던 유림들은 모두 이제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이때 장서운동을 했었던 김창숙은 나중에 그 군자금 모금을 또 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이 강화회의에 제출은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배경이 슬프게도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 관계였어요. 네, 전쟁에서 승리한 쪽에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의 폭로가 먹혀들 리가 없었어요. 팩트였지만. 그래서 이 외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곳은 이준열사의 동상이죠. 자, 이준열사. 이번 돌아오는 40역사 때 제가 다룰 예정인데, 그, 북청 출신으로 이제 독립협회 멤버였고요. 그 다음에 그 각종 이제 애국 계몽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고종으로부터 이제 헤이그에서 열리던 남북평화회의에 이제 밀사를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설 열사, 이희종 열사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고종의 친서를 전달을 했는데 일제가 회의는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은 영국하고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그 공고사를 회의장에는 못 들어가고 회의장 밖에서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은 환기를 시켰지만 그 언론들은 관심은 보였는데 열강들이 이제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준열사는 그곳에서 할복 자살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할복을 했고요. 그래서
동상은 여기에 있는데 이제 유해는 저기 수유동 가면 있어요. 그 수유동까지 제가 갈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못 가지만 네, 공교롭게 오늘 촬영하고 있는 7월 14일이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에서 순국했던 1907년 7월 14일 그곳에서 순국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은 태자에게 강제로 이제 황제 자리를 넘겨주게 되죠. 네, 여기는 이제 그래도 나름 공원이라고 여기 카페도 있네요. 그래도 여기 카페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 나중에 제가 여기 다시 올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뭐 차 한 잔 하고 그때는 아마 다시 오게 될 때는 좀 시간이 좀 여유 있는 시간대를 잡아서 아니 저기 그 기억의 공간 거기도 방송되는지 좀 확인 좀 해보고 그리고 와가지고 뭐 여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남산도 한번 그 쭉 걸어보는 걸로 한번 그날 계획을 잡아서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오늘 또 다른 곳에 이동해야 될 일이 있어서 촬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어디서 유적을 소개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